내 마음속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일 때 우리는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좀 이렇게 말씀을 또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.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요. 그런 행동 이전에 보면은 그 행동이 유발되는 데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. 사람은 마음에 가득 담긴 것을 결국에는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. 자, 그런데 그 마음의 가운데 본보가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까? 보물이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있고요. 그것이 결국에 내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내 마음이 결국에는 이 모든 행동들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. 그런데 내 마음속에 있는 가장 소중한 그것, 그것이 하나님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내 마음속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무엇인가, 이것을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보고 또 고민해 보아야 하는데요. 여러분 내 마음속에 가장 큰 그것, 가장 중요한 것, 그것이 하나님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다른 것일 때 우리는 그것을 이제 우상이라고 말을 하죠. 자, 그래서 내 마음속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무엇인가, 나의 마음의 우상이 무엇인가, 이걸 우리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. 의외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감정들, 그런 감정들을 잘 추적하다 보면은 내 마음속에 우상이 뭔지를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러분 사람마다 어떤 상황들에 빠졌을 때 이런저런 또 문제들을, 또 어떤 문제되는 감정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. 어떤 사람들은 어떤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났을 때 분노가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요. 또 어떤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 두려움이라는 그런 감정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문제가 되는 상황들을 만났을 때 어떤 감정이 떠오르십니까?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이 무엇인가, 이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. 여러분 많은 분들은요,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의 힘이 현재에 있지 않고 과거에 있거나 아니면 미래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이 계속 지금 여기에 있지 않고 계속 미래로 가 있어요. 미래에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고, 미래에 어떻게 다가올 일들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, 이렇게 마음이 주로 미래로 가 있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감정을 겪게 되냐면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겪게 됩니다. 그래서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?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? 이렇게 두려움이란 감정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마음이 미래에 많이 빼앗겨 있으면은 현재를 살아갈 그 힘과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. 거꾸로 또 마음이 과거로 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. 우리의 마음이 주로 과거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? 주로 후회하는 감정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.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? 이렇게 한탄하고 후회하는 그런 감정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, 그러다 보면은 또 분노의 감정들도 생길 수가 있죠.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감정들이 생기십니까? 문제가 생겼을 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십니까? 아니면 분노라는 감정이십니까?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에 따라서 그 감정을 따라가다 보면은 내 마음이 주로 미래에 사로잡혀 있는지,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지, 아니면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지,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감정을 따라가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,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직면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. 자, 그런데 내 마음속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, 그것이 사실은 나를 굉장히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또 두렵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주인이, 내 마음속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일 때 우리는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묵상을 하시면서 계속 좀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베드로가 말을 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주는 그리스도시다. 우리가 예수님이 구주시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구주는 무슨 뜻이냐, 우리의 구원자다 라고만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. 이것은 우리의 Savior, 동시에 Lord, 즉 우리의 주인님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. 그분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끌어가신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.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걸 느끼면 우리는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자유함 가운데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.